첫 번째 가작품 들어가 봅시다. 천변풍경이고요. 그래서 나 작품은 오발탄이고 다른 작품이에요. 다른 작품이고. 자, 1번 선택지 보면 가와 나의 공통점이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가를 먼저 읽고 문제를 푼다면 여기부터 해결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래서 아하, 이발소 소년 나오나 봅니다. 자, 네모 박스 쳐져 있죠? 풀면 되고요. A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죠. A는 가지문에 있네요. 부분적이네요. 서술상 특징 묻는 건가? 그때 풀면 되겠고요. 가, 1번도 가, 2번도 가, 3번도 가. 가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자, 4번. 가나에 대한 감상. 가, 반, 나, 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가 가지고 풀 수 있죠. 5번은 나에 대해서인데, 여기 보니까 신넘버 68부터 71이에요. 그 68부터 75. 전반부네요, 전반부. 그럼 68, 69, 69, 70, 70, 7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왔다 갔다 바로바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 문제. 가의 기억부터 디귿, 그 다음에 나의 71부터 75에 대해서, 이거 조금 전에 봤었던, 지난 시간에 봤었던 녀석하고 똑같이 시나리오하고 소설하고 연결시키는데 다른 내용인데 뭔가 연결을 시키는 걸 봐서 내용적으로 어떤 변화에 대해서 묻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뭘 묻겠다는 거야. 표현상의 뭔가 연관성을 물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쨌거나, 근데 좀 길면서 반반 나눠진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역, 니은, 디귿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가를 가지고 5번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5번 빼고는 가 가지고 전부 다 뭉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기는 뭐라고 해놨나 보자.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난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 않는다. 다 그런 거 아니야?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가 시선에 의해서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 즉, 서사는, 아, 다시 설명. 서사는, 서사 작품들은, 소설이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시공간 맨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그랬어요. 선택과 결합. 아, 선택이란, 사건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보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선택과 결합이에요. 왜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역사라는 것은 선택과 결합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연속된 시간 속에 수없이 많은 공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서술할 수는 없죠, 역사책에. 그런 것처럼 오늘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이 일기장에서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선택하겠지. 그렇지. 좋은 일을 쓴다면 여기서 수업했었던 4시간의 시간은 적지 않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오늘 정말 힘들었어를 적는다면 이 4시간을 써야 되겠지. 그럼 4시간을 쓰려고 생각해봐. 4시간을 쓰려고 생각해봐. 선생님 들어와서 카메라를 확인하고 마이크를 끼웠다. 똑같은 동작이었다.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삑! 소리가 나왔다. 첫 번째는 몇 페이지, 몇 년도, 몇 년도 문제였다. 해야 되잖아. 선생님 말을 꺼냈다. 보험은 예! 이거 하잖아. 그럼 누구들 일기 쓰다가 밤새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다 적으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모든 서사 문학은 당연히 뭐야? 긴 시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선택하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 결합을 하는데, 결합이란 건 순서대로 결합할 수도 있고 인과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왔다 갔다 역순행적 구성으로 만들 수도 있고 멀리 있었던 얘기를 회상을 할 수도 있고 저 미래 얘기를 예측할 수도 있고 시간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하, 가만히 보니 얘는 뭐야? 일반 보기네요. 작품 자체 보기가 아니라 모든 문학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건 서사 문학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온 김에 얘기를 하고 싶어졌네요. 요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업하다가 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기 아까도 그런 것처럼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왜 얘기하냐면요. 내가 인상 깊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 어떤 아이한테 질문을 받고 많이 때렸던, 내렸던. 선생님 남학생 학원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때려요. 무조건 때립니다. 딱 들어와서 질문 딱 꺼냈는데 선생님 감정이입이 뭐예요? 야 지금이 10월이야. 일어나, 일어나. 아, 봐주세요. 막 팬다고. 팬다고. 그러다 보면 많이 팼
내가 많이 화나서 팼던 기억이 남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와서 그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알겠어? 주말에 와서.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요약적 지시. 봐봐. 이 선택해서 결합하는 것 중에 선택의 극단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요약적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긴 시간에 이루어진, 이거 항상 요약적 지시라는 건 뭐야? 긴 시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짧게 기록하는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래서 고전소설에서 보면 주인공은 어디에서 태어나,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다 골목대장을 하다가 과거에 급제하여 뭐뭐하게 돼 그 여인을 만났으니 그 여인은 그 당대에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하면 뭐야? 그 문장이 전부 다 뭐였어? 얘가 보통 여인을 만나고 과거로 하면 얘가 최소 나이가 몇 살은 돼야 돼? 40, 뭔 소리세요? 16이요. 고전에서 항상 남녀가 만나면 16부터 시작이야. 오케이, 16. 오케이, 16. 그럼 16년 동안, 내가 태어나서 16년 동안의 스토리인 거야. 알겠어? 그걸 어떻게 했어? 기록할 때는 짧게 한 거. 그걸 우린 요약적 제시라고 해요. 알겠어? 근데 한 놈이 갑자기 따지더라고. 이게 다 요약이 아니냐고. 소설이 다 요약 아니냐고.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다 요약이야. 다 요약이지. 봐봐. 선택이니까 다 요약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소설의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막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걔는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다 요약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 어느 날. 얘가 어느 날 문득 공부가 하고 싶었던 걔야. 그렇지. 어느 날 문득 공부가 하고 싶었던 게야. 왜냐면 이건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던 얘기일 거 아니야. 모든 국어 선생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우침을 얻은 거지. 공부하고 싶고 깨우침을 얻은 거야. 어? 소설은 다 요약이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지. 두드려 맞을 줄 몰랐지. 큰 깨우침이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지. 근데 요약적 제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포인트라는 거지, 요거. 이랬지. 알겠어. 얘가 몇 년부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긴 시간의 것을 요만큼을 딱 정리했을 때 우리가 요약적 제시라는 말을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야, 이건. 알겠지? 자, 혹시나 해서 아까도 회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요약적 제시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하는 것. 아, 뭐야, 아주 근원적인 얘기야. 일어났었던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선택을 하고, 그렇죠? 그 중에 선택을 하고 결합을 시킨다.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문제를 총체적으로. 됐죠? 인간 문제. 인간 사회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런 겁니다. 자, 끝나셔. 별 얘기 아니었어. 자, 그럼 이제 작품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천변풍경. 자, 천변풍경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천변이 뭐야? 강가, 개천.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청계천을 가면 내가 그 물어봤거든, 아버지한테. 아버지, 청계천, 여기가 청계천 상가다 그러시는 거야. 아버지, 개천이 어디 있어? 네 발밑에 있다 그러시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청계천, 이 천은 청계천 얘기하는 거야, 천. 즉 천변이란 건 개천이 흐르는, 개울물이 흐르는 곳을 말하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그 옛날에는 더럽다고 그걸 그냥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밑에 지하수처럼 흐르게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청계천에 가면 개천이 없어서 그게 난 이상했던 거지. 맑은 개천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랬던 거지. 더러운 개천이 네 발밑에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지? 마지널 베네핏. 뭐야? 말해. 한계 편익 곡선. 한계 편익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한계 편익 대통령 시절에 이거를 퉁 깠잖아요. 그죠? 까내고 아스팔트, 시멘트로 막 싸 발라가지고 인공 개천을 만들어내죠. 무슨 말이죠? 그리고 이상한 어종들을 막 섞어 넣는 바람에 생태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인공 개천을 깨끗이 하기 위한 계속 비용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게 이제 그 청계천이야. 그 청계천. 그 주변에
바로 풍경을 그리고 있는 소설인데요. 얜 장편 소설이다잉. 장편 소설이야. 뭐 나름 재미있어요. 나름 재미있어요. 나름 재미있는데 이 소설을 내게 천변 풍경에 대해서 스토리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럼 못해요. 못해요. 왜? 한 인물에 대한 얘기가 쭉 가는 게 아니거든. 요 사람 얘기, 요 집안 얘기, 저 사람 얘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 줄 엄두가 안 나. 뭐만 이야기해서 얘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리한 영상이 하나 있긴 있는데 옛날에 찍은 거 거기서 찾아서 올려야 되겠는데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갑시다.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은 그가 아, 자, 인물 잡았지. 장면 첫 번째 인물 그가 등장했어요. 그가 골목에서 공간 골목에 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드는 군중들이 몇 급으로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뿐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떼대인자 뭐야. 이뿐이 어머니니까 못 지나까? 이뿐이 어머니는 딱 심리 나왔지. 당황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뭔가 이쁜이 어머니가 당황했다는 것을 체크하면서 우리도 당황하죠. 왜 당황해요? 뭐지? 그는 뭐고 이쁜이 어머니는 뭐고 신랑은 뭐고 이쁜이는 뭐지? 군중들은 왜 모여있고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뭐면 여기서 참아야 돼. 그래 놓고 적어도 우린 뭐야? 당황하는 것만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냥. 알겠어. 자, 당황했다. 기다리면 무조건 돼. 그는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내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냐.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한 기나 하는 것 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쁘나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뭐야. 이쁜이 모친에게 당황하고 지금 갈등 요소가 되는 건 뭐야. 이쁜이의 딸의 떠남이야. 아하, 딸이 떠나는데 지금 뭐야. 차가 있었잖아. 차야. 차 속에 신랑이 있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 신랑 따라가는구나. 결혼했구나. 군중이라는 건 그 하객들인가 보구나. 조금씩 잡히는 거야. 기다리면 돼. 됐죠? 자,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서 같은 맥락이니까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얼마를 먹 그러니까 당황했다. 목이 메어서 슬픔의 정석은 딸이 떠나면 슬픔의 정석. 목이 메인다. 눈물. 됐죠? 자, 얼마나 목이 메어서 얼마를 멍하니 딸의 옆에 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이 없는 운전수가 자, 운전수 등장했고 재촉하는 경적을 두 번 눌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온 대로 모든 걸 정신치려 조심히 해라 그랬어요. 대체 그는 어떻게 했다고 조심스럽게 해 라고 말했어. 그냥 조심해 라고 말했어. 됐지?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억이 나왔습니다. 기억 체크하고 문제 풀어야 되겠죠. 기억.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를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이쁜이의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 없었다. 뚜둥. 자, 밑줄이 별거 아닌데? 이쁜이 어머니가 이쁜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미 볼 수가 없는 상태. 없게 되었다. 차 타고 떠난다는 얘기지 뭐. 그는 신실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아, 근데 계속 지금 불편한 게 뭐냐면 이쁜이 어머니와 그의 관계야. 그지? 그와 이쁜의 관계가 불편해. 이미 눈치를 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야. 그는 신실한 사람같이 실실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에 흐른다. 그도 역시 뭐야? 조심해라 하면서 눈물, 슬픔을. 됐지? 그도 역시 슬퍼하고 있고. 됐죠? 자, 아낙네도 경사 눈물이 상하냐고 그렇게 책망했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거기서 혼돈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절도해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이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다가 공허해집니다. 그 다음에 떼거지 인물들 있지. 그 이모, 딸, 신랑은 나왔지만 별거 아니고 운전수도 별로 대단한 역할은 아니니까 넘기고 그 다음에 아낙네들 나오죠. 아낙들. 자, 아낙네들이 한 것, 태도는 뭐예요? 경사의 눈물이 당하냐고 책망.
이 책망은 질책하는 건데 책망이 엄청 대단히 센 그런 건 아니지. 결혼식 날 뭐 울고 그래 이 사람아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눈치 깐 사람은 있었겠지만 이게 뭐야? 한 사람이에요. 이 소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내가 듣는 질문. 선생님, 여자도 그라 그래요? 여자도 그라 그래요? 이거. 그래서 왜냐면 이 그가 이쁜이 엄마거든. 오케이? 그러면 그 녀라고 하지 왜 그라고 했냐고 따지는 거지, 아그들이. 무슨 말이겠지? 이래서 그건 뭐 이 시대의 상황이 그랬던 거야. 글 쓰는 시대에. 오케이, 이거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근데 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두 인물로 보면 돼. 알겠어? 그리고 문제를 틀릴 수가 없어. 왜냐면 두 인물의 정서 완벽하게 똑같거든. 무슨 말이겠어? 이상하게 그는 묻지 않고 어머니만 묻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무슨 말이겠어? 두의 정서가 둘이 대화도 나누지 않고 왜? 독일인이니까. 무슨 말이겠어? 그래,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 둘로 봐도. 뭔 말이야? 그래서 그의 문제를 안 묻는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지. 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걸 고민하면 힘들다는 거야. 내가 항상 그냥 두라 그랬잖아. 그냥 두면 해결이 되거나 안 돼도 문제가 틀리는 상황 벌어지지 않으니까 뭔가에 막 휩쓸려 들어가서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건가 저건가 막 고민하지 마. 그냥 냅둬. 있는 대로 냅둬. 뭔 말이야 알겠지? 자, 그렇게 하면 하나의 장면이 끝났고요. 하나의 장면이 끝났고요.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얘기도 이제는 더 이상 언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제를 바로 풀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자, 6번의 기억. 기억에서 두 인물 사이에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당연하지. 됐지? 됐지? 기억에서는 당연히 뭐야? 유난히 이쁜이와 내가 두 인물 자연스럽게 됐네. 이쁜이 엄마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워하는. 그렇지. 그러면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떤 심리인지 암시를 해준 거지 뭐. 안타까웠겠지? 라고 우리는 알지. 자, 그랬지?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기억을 써먹었나? 니은을 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을 연결했으니까 니은을 본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끝.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장면은 어떻게 됐냐면 몰락이야. 제6절이라고 되어 있어서 몰락이야. 그러니까 이 장편인데 그 천변, 청계천변이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도 그렇지만 이런 개천변에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잠깐 정착하는, 잠깐은 아닐 수도 있겠군. 긴 시간일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막 대강 집을 짓고 천막 짓고 막 이렇게 살면서 시작된 공간.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막 모여 사는 8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간인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소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의 인물이 등장했다고 내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본 적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 인물이야. 하여간. 헷갈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자, 뭐 그런 얘기고요. 자, 몰락.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일단 뭐야? 몰락이니까 부정적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는 이 몰락이란 부정적 상황이 아니라 여기 굳이 제목을 얘가 6절이니까 여기 5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제목으로 한다면 결혼 혼례 이거지. 그렇겠지. 그치? 자, 결혼이고. 자, 넘어갑니다.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을 때 때린. 자, 한편에서 경사가 바로 뭐야? 이거예요. 이거 경사. 경사가 있었을 때 데칼코마니 이렇게 된 거지. 데칼코마니. 한쪽엔 경사가 있었을 때 데칼코마니로다가 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뒤 홀어머니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계의 경사랄 밖에 없을 것이다. 와, 이거 뭐야? 느낌 어때 이거? 괄호로 딱 돼 있는 거 보자마자 무슨 느낌이 들었어 이거? 편집자 논평 아니야 이거? 됐지? 이거 누가 말한 거야? 나라는 인물이나 우리라는 호칭이 나오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3인칭이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 상황에 대한 평이잖아. 근데 그 평을 누가 했냐면 서술자가 했거든. 서술자 생각이거든. 편집자 논평을 대놓고 괄호치고 나 편집자예요 하고 하네. 마치 뭐처럼 희곡에서 괄호치고 지문 넣은 것처럼. 알겠어. 이해됐어. 편집자 논평이라는 거 당연히 감 잡았을 것이고요.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서 아 밑줄 친 니은 났다. 자 앞에는 경사고 니은.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개천 하나 주기도. 개천 하나를 건너서 신전집에서는 짜따단딴딴딴 이게 뭐야? 신전집. 신전집에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서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따단 저 뭐야? 슬프게도 시골로. 자, 그럼 여기서 뭐 해준 거야? 아하, 몰락이구나. 온 집안이 슬프게도 시골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몰락. 이거네.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나왔어. 문제 풀 거야. 자, A. 문제를 풀자. 서술상 특징이가 독자는, 아! 희한하네. 독자는 소설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 어, 아유, 소설 재미없어. 그래서 독자는, 어? 저요? 이렇게 깨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날 부른 거야. 수다스러운 점룡의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시이 신전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아, 뭐라 그랬어? 독자 여러분, 점룡이라는 아이의 모친의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기억하지요? 이렇게 물은 거야. 기억하지요? 틀림이 기억할 텐데. 틀림없이 기억할 텐데.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그러면서 뭐야? 이 기억하시죠? 그대로 그것이 실현된 건데요. 그것의 실현인데요.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정보 하나 더 드립니다. 얘네들 어디 가냐면요. 경기도 강화 간대요. 강화도인가? 강화로 갑니다. 장소까지 줬어요. 아주 특이하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거지 뭐. 됐지. 그래놓고 우리는 뭔가 생각할 필요 없어. 핵심만 딱 정리하고 샥샥샥 A에 가는 거지. 문제 몇 번? 3번.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겠다. 그렇지. 당신들 얘기 들으셨죠? 앞에서. 맞다.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겠다. 그렇지. 누구? 점령의 어머니예요. 됐지.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그렇지. 독자들은 해서 언급했지. 독자를 언급했고. 됐지. 그 다음에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 아, 뭔 소리야. 실현됐다 그랬는데. 그치? 실현됐다 그랬으니까 답.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된 정보. 그렇지. 경기도 강화로 간다고 말했어. 별로 어렵진 않네. That's it. 독특하니까 당연히 문제로 나왔구나. 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얘기가 또 끊어졌나? 봅시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이나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있을 뿐으로 또 개입한다. 그러나 그도 그로서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에 공의가 되어 서울로 떠나고 말았다. 나중에 일어날 일까지 뭐 미리 얘기해 줍니다. 네, 정리하느라고 이 아저씨가. 신전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 처남까지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이 주의를 끈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를 사라지고 말았다. 따란 자 뭐야? 온 집안이 슬프게 떠나고 있음에 대하여 다시 부연 설명한 거네. 이거 살짝 넘어가서. 됐지? 이거 조미료 쳤고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을 어떻게 된 거야? 모두 떠난다. 처남까지 떠난다. 아들도 나중에 어디론가 떠난다. 20년 살았는데 20년 만에. 뭐 이 정도 정보? 20년 만에 떠나니까 당연히 뭐야? 슬픔은 더 크겠는데 뭐. 그것이 몰락이라니까. 자, 한편 기울어진 가운 다시 어찌 어쩌는 가운이 기울어졌으니 집안의 운수가 기울어졌으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온 집안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을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이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뭐 새를 못 냈나? 그러니까 주인이 자 이제 우리 안 될 것 같다. 새도 못 내고 쫓겨날 거야 라고 준비하고 있었나 봅니다. 동네 사람들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주인 그치? 명령하기 대기하고 있었다. 요거 하나 잡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독립 사람들 잡아놓고 독립 사람들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만 알고 있었다 따단 봉청보 이런 것들도 중요해. 이런 거 사소한 거 주의해야 돼. 알고 있었다. 독립 사람들은 갑자기 떠난 그들에 대해서 의아했고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틀린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런 거 잘 나옵니다. 짜잘한 문제야. 추접스러운 문제야. 근데 나와.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들의 마음은
근데 매번 나오거나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야? 모든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모든 문제가 그런 식으로 매년 그런 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야. 그런 것조차 해야 우리가 고득점이 된다는 뜻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초에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이런 걸 주로 하진 않았다고. 처음에는 더 핵심적인 거 연결해서 찾는 연습을 주로 시켰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만만하면 떠들어서 막 자질구레한 걸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제는 더 고득점으로 가기.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둡게 실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신전의 집이 몰락하는 그들 마음에 한때 어둡게 졌다. 아하. 자, 알고 있었지만 마라맘맘매 이렇게 된 거지.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어두웠다.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지. 따지. 그러나 에이 나네네네네. 중요한 건 여기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도회에서 패잔 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이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볼 일 보러 가는 사람 같이 그곳에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교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따단. 자, 뭐야? 무심하다는 거지. 도시의 패잔 자는 오직 그뿐. 요거 정도고. 도시의 패잔자. 도회가 도시다. 패잔자. 패잔병. 패잔병 하면 전쟁에서 진 병사들, 패잔자니까 패배한 사람들. 오케이. 이 사람들에게 도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무심하다는 거지, 무심하다. 관심이 없다, 무관심. 여기다 이거 딱 넣으면 돼. 무심하다는 건 무관심. 이렇게 딱 넣으면 돼. 무관심하다. 떼버렸지? 자, 이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소년. 이거 문제 나오네. 소년. 내가 이름이 재봉이던가 그럴 거야, 재봉이. 자, 소년 나왔고, 그러면 소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정보 정리해야 되겠지? 첫 번째 뭐예요?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의 특징. 주변 관찰이 주 업무. 주어진 업무는 아닌데 재밌어 하는 거지. 이거 보는 거지 맨날 창밖으로 보면서 얘 눈으로 뭔가 전달하는 모양입니다. 자,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전에 팔린 집에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의 이발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오케이. 이 용하게도. 됐지? 이걸 알면서, 그쵸? 이발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얘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 거지. 이발소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이든 주인이든. 이발사든. 그들이 남 부끄럽다고 해서 고개나 변변을 못 들고 빠른 걸음으로 천천히 나가 그대로 큰 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흘낏 보니는 몇 명이 못 된다. 그나마 얘가 관찰을 주로 하는 애라서 이발소 사람들이 안 거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즉 이거 얘기하는 거네. 무관심하다. 관심 속에서 떠나진 못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관심 속에서 떠나고 있지 못한다. 도시가 그렇다. 뭐 이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건 그들이라는 게 누구야? 그들. 바로 이 신자집 사람들이지. 그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내면은 부끄부끄. 고개도 못 들고 간다 그랬잖아. 부끄부끄. 부끄러운 심리 상태로 떠나고 있을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자, 그대로 큰 길로 사라지는 뒷모양. 흘낏 얼마 있다가 밑줄 친 티귿이다. 다 나왔네. 자, 니은도 찾았고 티귿 이제. 얼마 있다가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가 하수곡 간판이 걸렸다. 뭐야 이거? 그 신전집은 얼마 있다가 뭐가 됐다고? 술집으로 변하고 또한 시간이 흘러 얼마 있다가 집은 살던 집은 하수게 됐다. 이걸 뭘 물으려고 그러지? 하수게 되었다. 대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다 할 수 있고요. 가와 관련된 거 싹 풀어버릴 수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챙기기 귀찮으니까 자, 요거 먼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기역. 요거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 먼저 해봅시다. 자, 1번 선택지는 맞다는 거 했고요. 그 다음 2번 선택지. 니은에서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서. 그렇지.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이랬다 그랬으니까 맞죠. 맞고. 니은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기억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아니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 다른 공간이란 건 개천의 저쪽과 개천의 이쪽. 어찌 보면 천변이니까 그건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천변 내에서 이쪽과 저쪽이라는 다른 공간에, 오케이, 예, 다른 공간에 예, 배경으로 한 사건에서 일어났음을 밝히고 공간에서 니은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기억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합하고 있다는 건 뭐야? 하나로 이야기로 하나 이, 여기서 결합이란 건 결합이란 건 하나의 세트 한 이야기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딱히 결합이라는 게 뭔지 안 떠오르면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어. 결합은 뭐지? 하고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기. 알겠어? 결합은 뭐지? 하고서 고민하는 시간 필요 없음. 체크해놓는 거야. 더 바보가 있으면 그거 답할 거니까. 오케이? 다 맞는데 결합은 뭔지 모르겠는데 딱 체크 이렇게 딱 하고 끝. 내 말 알겠지? 근데 결합이 뭐냐면 이게 그냥 한 이야기로 했다라는 뜻일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뭐 당연하지 뭐 어디는 안 그렇겠어?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랬어요. 끼리치 선택적으로 한 다음에 예, 아 여기 누구야? 선택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되니까 떠난다라는 것만 딱 얘기해주고 슬프게라는 감정어를 그냥 집어넣었죠. 됐지? 됐고 이건 맞고 다 맞고. 자 기억과 니은은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뭐 출제자가 어떻게 했어? 기억과 니은의 연결은 아예 얘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끼리치 그렇게 살짝 힌트가 나오기도 하고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오 이거 뭐야 앞에 거 반복인데? 그치?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 크게 묶으면 같은 공간이라고 해서 천변이니까 근데 반대편 됐지? 자 점에서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이 되는군 했는데 그거는 뒷부분하고 봐야 되고 어쨌거나 앞부분에 얘가 연결됐다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궁금했었던 이 결합이라는 게 그런 얘기인가 보다 할 수도 있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자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지난 다음에 이렇게 했다니까 시간대를 보면 얘가 떠나고 떠남 과거, 그 다음 과거, 그 다음 과거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게 느껴지죠? 분할하고 요때와 요때로 분할 맞다. 대상의 특정적인 변화 신전이 술집되고 집이 하숙되고 변화 맞다.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오케이? 그럼 이거 여기까지 맞는 설명이네. 이해됐지? 요거는 시간을 분할하였고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거 끝. 데브레시. 자 그럼 이제 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싹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서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아니지 전혀 아니지. 대결이랑 전혀 없지. 같은 대상에 다른 뜻도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하고 있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뭘 해결되는데 해결된 거 없어.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의 전개 양상을 다면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갈등이라는 것을 다각적으로 조명할 만한 게 없어. 그냥 저 집이 떠나는 것을 도시는 이렇지 하고 보여줬고 저기서 뭐야 갈등이 되게 명확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엄마 혼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냥 갈등을 뭔가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다면화시켜 보여주고 그런 게 없어. 필요 없어. 답이 5번인데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줬다. 그렇지. 자 인물의 내면이 뭐야 그 떠나가는 딸을 막 붙잡고 막 이런 거 있고 마치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막 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게 떠나가는 사각을 야야 하면서 군중들이 막 하고 있는데 막 뒤섞여서 막 이런 장면 여기서 뭐야 얘는 이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고 가는 장면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들은 부끄부끄고 여기서는 슬픔 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 맞는 얘기죠? 자 그래도 5번은 맞는 얘기고 이런 설명이 맞지 않는 소설은 흔치 않아요. 1번에 5번 같은 소설, 1번에 5번 같은 선택지가 틀린 설명이 될 만한 소설이 있겠냐? 흔치 않겠지? 왜? 소설은 인물의 대사 행동을 드러내는 게 일반적이고 인물은 당연히 심리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오케이?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발소 소년에 대한 정보.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가장 적절한 거네? 맞는데? 됐어요.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 분석 없죠.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높여, 아, 뭔 소리예요? 마, 입도 안 열었어요. 천변은 소식을 타지에게 주민에게 전달, 뭔 소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가 쳐다보니까, 뭐 보니, 재봉아? 오, 저 집 떠나네. 그런가 봐요. 이 정도겠지. 나오지도 않았어. 그런 대사조차도. 천변 주변의 사람들이 사이에, 천변에서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 아이, 중재는 뭔지 알지? 중재가 뭐야? 해결해 주는 거. 중간에서. 오케이. 싸우지 마세요. 아저씨. 아저씨 뭐가 문제인데요? 아저씨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 중재. 그거 중재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거는 다 봤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 오, 그러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뭐 어디가 짧게 느껴지는 건 뻔한 거잖아. 됐지? 됐지? 그러니까 뭐야. 연애 시작할 때. 내가 바래다 줄게. 집까지 데려다 줄게. 데려다 주고 뭐야. 벌써 도착했네. 새벽 2시인데. 멍충이가 이제 내가 데려다 줄게 뭐 이거 하는 거야. 밤새 하는 거야. 이제 그만하자 이거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이겠어. 미친. 자, 난 그래 본 적 없어요. 왜냐면 바래다 주니까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혼자 새벽차 타고 왔어요. 자, 아, 그 대학 다닐 때 덜컹거리는 그 끝에서 끝. 와, 나의 대학에서 첫 여친. 집이 끝에서 끝. 대학이 이제 신촌에 딱 가운데 있으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친 집은 이쪽이고 내 쪽은 이쪽인 거야. 그럼 대학 근처에서 놀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 가까운데 이렇게 데려다 주지. 데려다 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 와야 되잖아. 그럼 늦게까지 막 꿍강꿍강 놀다가 이렇게, 아, 나 늦었어. 들어가야 돼. 그럼 뭐 한 뭐 10시나 뭐 12시, 11시나 뭐 이렇게 데려다 줘도 나는 이제 버스 타면 버스 기사 아저씨하고 나하고 둘이 타는 거지. 거기 내 자가용 같은 거야. 막차. 차가 있을까 막 내가 땅 타면은 여름 같은데 문 다 열어놓고 막 덜렁덜렁 나는데 아저씨하고 출발하세요? 딱 뒤에 앉히는 거지. 그러면 어우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과 남학생들 각자 교훈을 얻으시라. 그래서 각자 교훈을 얻으시라.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교훈을 얻으시라. 뭐 말겠어. 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와이프하고는 딱 마음이 맞자, 맞아. 같이 살자, 그냥. 귀찮다. 이렇게 해버렸지. 그리고 이렇게 결혼했어요. 같이 산 지가 꽤 됐던 것 같은데.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헤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편집점을 줘야 되는데, 편집점을 줘야 되는데.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길이 그런 걸 우리가 바로 아는 거니까 바로 나오고,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 간의 갈등상을 보여주고, 아이, 뭔 소리야. 이게 무슨 갈등이야. 그래서 나 혼자만의 갈등이야. 딸하고 헤어지는 거야. 마음 아파서. 딸도 속으로는 조금 떠나서, 엄마 잘 있어. 나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가다가, 뭐야, 좀 있다가, 하겠지. 여보 왜 울어? 이거 하겠지. 둘이서 또 차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 아닙니다. 답 나왔네요. 벌써.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맞죠?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집 가족들을 통해서 가족이 처한 불안 상황. 오케이. 도에서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오케이. 답 나왔는데? 지금 뭐야? 가만히 건데 다 풀었는데? 그치? 예. 자, 5, 6번만 하면 되겠네요. 나를 가지고.